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1월 30일입니다. 예, 아직 뭐 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여전히 허스키한 목소리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드디어 1월의 마지막 강좌입니다. 저희들 한달 동안 정말 열심히 또 청취해주신 분들, 또 바뀐 포맷이 어렵지만 열심히 또 적응하려고 노력해주신 모든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특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강은 이제 강해집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신앙사상 중에 저희가 특히 이렇게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된 묵상된 내용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일에 대한 원리, 노동에 대한 원리에서 항상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박요일 목사님께서 이제 발행하신 발행자이신 박요일 목사님께서 쓰신 구속사로 조망한 창세기 강해로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조타락 구속의 선언까지 잘 상고해 봤고요. 특히 이번 주 말씀 또 이렇게 리뷰하시면서 정말 이 죄의 결과, 하지만 이죄 속에 숨어 있는 죄를 지적하고 죄의 심판을 내시는데 동시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들,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정말 우리가 그 징계 가운데서도 축복을 바라는 아담의 그 자세, 그리고 구속을 소망하는 메시아의 대망사상, 그리고 우리에게 올그 구원의 역사가 왜 필요한 건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될이 문제들의 그 기준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재차 묵상하시면서 주말에 더 깊이 또 상고하시면서 이제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때더 깊이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노동의 원리 속에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입니다. 저희 강성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를 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신 물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모두 하나님 것으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참이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재밌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 가운데 시간과 재능과 물질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신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일을 주시는 것이 특징이죠. 특히 일하는 시간과 안식하는 시간을 구분하셨어요. 낮과 밤을 구분하셨고, 6일과 안식하는 7일, 7일 안식일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일할 때를 지정해 주셨어요. 때를 지정해 주셨어요. 아담에게 일을 명령할 때가 있었고, 다스리라고 명령할 때가 있었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명령할 때가 있었고, 동물들을 이끌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때를 지정해 주세요. 때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구속사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 강의가 여기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재밌는 것을 보면 요셉과 다니엘이 각각 바로와 느부갓네살 앞에 나가는 때를 누가 지정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걸볼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할 때를 하나님께서는 지정을 해 주세요.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근신하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영어적인 표현에서 right time, right place라는 게 있어요. right place.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장소에서. 이것이 신앙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삶의 원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장소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공급해줘.
writings까지 있죠. 그래서 이 개념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살 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죠. 또한 이에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하세요. 자, 뒤에서도 상고해 보겠지만 아담에게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무엇을 먹게 하세요? 셋째 날 만드신 식물을 미리 준비하셔서 먹게 하세요. 동물들을 이끌어 이름을 지으라고 할 때 무엇을 주세요? 그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탤런트거든요. 이게 물질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탤런트와 물질 두 가지 다죠. 탤런트와 물질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세 가지가 필요한데 타임과 탤런트와 트레저, 3T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고민이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게 언뜻 보기엔 실패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였어요.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things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고민과 실패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수고하고 기뻐하고 그 열매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노동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본문의 중심상 첫 번째는 타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에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일할 때를 주세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그래서 이 일할 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죠.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이 바로 시간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빛을 통해서 시간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세요.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세요. 우리가 앉고 일어설 때, 눕고 일어설 때, 앉아야 할 때, 걸어야 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세요. 또한 우리가 일할 때를 아시고 일을 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28장 2장 15장 2장 19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바로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일할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 1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어디서 일해야 될 때도 정해주시고 언제 일해야 될 때도 정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1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거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시려고 그것을 그들에게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이끌어 가셔서 일할 시간을 주시는 거거든요. 일할 내용을 주세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그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노동의 원리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시편 128편 2절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기준으로 우리 어제도 살펴봤죠. 이 일을 하는데 나의 기준을 세워서 나의 소견을 줘서 이 일을 거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 이것을 공급받지 못해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나중에는 이 일할 것도 없어져요. 일도 없어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일만 있어도 좋아요. 우리 이거 현대사회에서 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일할 것을 걷어가세요. 우리 항상 살펴봐야 돼요. 우리에게 일이 없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때 그것을 거절하고 수고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이 부분은 자문해 봐야 돼요. 우리에겐 일이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라 그러셨고 일할 때를 주세요. 이 때를 위해 또 준비할 때를 주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근면하고 성실한 교회예요. 근면 성실이 기독교인의 표징이 될 만큼 우리 삶에서 이것이 드러나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재능을 얻게 하세요. 영어적인 표현이 더 이제 더 많이 다 와닿는데, develop your talent in the mission field예요. 당신의 탤런트를 개발할 수 있어요. 어디서 개발하냐면 미션 필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것을 개발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볼게요. 시간을 주시는, 일할 때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1장 28절하고 29절에서 봤는데, 그 일할 때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밑에 아버지께로 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사와 선물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그래서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먼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할수 있게 하세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더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탤런트가 이제 뭐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할수 있을 만큼 그 재능대로 이 달란트를 허락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성스럽던 사람과 충성스럽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드러나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즉, 미션 필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거든요. 창세기에서도, 죄송합니다. 기침이 끊이지가 않아서. 창세기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하신 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이미 말씀을 상고해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을 내려주는 통로로 인간을 사용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그 일의 명령을 주셨고, 창조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과 또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재능이 있으면서도 그 재능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하면서 주신 것을 빼앗았어요. 이것이 아까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상고해보자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재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이 재능을 바로 사용하고 능력 있게 사용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동물들을 몰고 오자 그 동물들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대로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자 그 동물들의 이름이 그것이 됐어요. 옛날에 이름이 그거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이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능력을 주세요.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너무나 많이 확인이 돼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싶어서 찬양대에 갔던 분들, 3, 4년 후,
얼마나 그들의 찬양이 아름답고 그 찬양의 달란트가 정말 풍성해지는지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교사의 재능, 교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가르치고자 하는 분들은 그 가르치는 은사를 주세요.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분들,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는 분들, 그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채우심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거든요. 이것은 이제 물질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 재물을 미리 채워주시면 나누어 균등하게 하십니다. Already given to you.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더 주세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 안에서 또 이루어져요. 창세기의 천지 창조 사건을 보면, 먹이 식물을 이미 셋째 날 준비하셨어요. 일을 맡기는 다섯째 날, 너희들이 일하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셋째 날 준비하셨어요. 광야 생활에서도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만나 매출하기를 준비해서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을 균등하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누구에게 더준 거는 나더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나누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께서는 주는 상에 받는 상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가 아닌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라. 이거 셋째 날 만드신 거잖아요. 셋째 날 만드신 거, 다, 여섯째 날, 아, 아까 실수로 얘기했는데, 여섯째 날 일을 맡기실 때 이미 이 부분을 준비하시고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실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느냐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여준 사랑의 모습은 뭐예요? 6일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교제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걸 우리 예전에 상고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보고 그때 준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things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장소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 이것이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상이에요.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함이니 이제 너희는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욕심대로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누어 균등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교회와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대표적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현대 사회에서 보면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주세요? 누군가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준다는 것은 이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수고하여 걷게 만드는 거예요. 수고하여 나누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의 원리에서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줄수 없어요.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란 너무나 요원해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과 재물이 있으면은 못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못하는 일이 없다 그래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 이 모든 것을 관계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공급하세요. 즉, 일을 통해서 공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원리가 이 세상에서도 가장 좋은 경제 원리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왜 우리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죠? 왜 우리도 이것을 소망하지 못하죠? 나의 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이것을 채우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성경을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구호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 가르침하고 다른 점이에요. 세상 가르침은 이렇게 하시면 잘 돼요. 구호에서 끝난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 강연 많이 들어가 보고 자기 개발서 많이 쳐다봐도 안 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호거든요, 구호.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호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자,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 말씀이 중요한 이유예요. 자, 창조의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그동안 정리한 걸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증거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거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길게 강의되었던 거는 진화론자들에 맞춰서 창조를 창조론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쪽의 패러다임에 빠지는 거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로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지금 현재 경험된다면,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경험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경험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할 수 있다라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증명할 수 있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바로 이것을 가정에서 볼 수 있고 교회에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 이 예배를 세우시는 방법,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방법은 이 창조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너무나 잘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이 진화론적인 관점이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안 돼요. 왜? 왜 희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의 법도 이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 양심의 법이나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의 모습은 창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준비되어 있고 이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때를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시간의 개념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많은 풍요로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우리 가족이 나를 돕는 자들이 되는 것, 이 가정과 교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능력은 우리가 이 창세기 1, 2장에서 봤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마지막 부분에 또 확인을 했었어요. 지난주에.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 이것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 일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내용이 어디에서 드러나겠어요? 바로 교회와 가정에서 드러나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한번 삼아 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제가 예배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미리 교회 나가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찬양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그것이 봉사의 손길이 된다면 그에게 강건함과 기쁨을 주시고,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부분으로 봉사하는 부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비결이라고 하신 말씀 이유가 그거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의 능력 안에서 가정에 주신 질서를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게 하실 때, 부모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사랑하고자 할때 우리가 건전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십계명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도둑질한 것을 우리 가정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일해서 먹이라는 거거든요. 시편 128편 2절 말씀은 계속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질서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일순간, 정말 일순간,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지만, 요셉의 경우처럼 일순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것들이 불합리하게 보이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가정과 교회는 신적 기관이라서 이래서 신적 기관이라는 의미가 더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대로 주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게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학생 시절에 미국의 아이들처럼 성교여행 안 보내요. 이것이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순 없는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신앙안에서 해야 될 책임이 막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 이것도 물론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미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우리가 아이들의 영성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의 원리는 가르치기엔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대로 살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요.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 신앙의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거에 대한 기준을 아이들에게 제시해주고, 이 기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수고를, 일을 아이들에게 제안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거죠. 말씀을 가르칠 기회를 주세요. 찬양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물질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것이 우선 예배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그 영역을 확장하세요. 이것이 바로 달란트를 더 받는 사람이 가진 능력이었어요.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한 달란트 줘서 빼앗아 줬다는 거는 그의 영역을 또 확장했다는 뜻도 있어요. 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세요. 목사님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요즘에는 하도 신앙생활을 그저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환대해서 베푸신다는 거.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자녀와 우리 또 제자들을 양육한다면은 정말 아이들이 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어렸을 때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방황하고 많이 실패했었는데,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했던 이 실패와 고민을 우리 아이들이 미리 어려서부터 굳건한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자란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구속사와 세계사와 한국사와 가정에 얼마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시겠어요?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쓰고 하나님 명령대로 쓰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치도록 하자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며 주님의 구원 사역과 문화 명령에 쓰임 받고 넘치는 은혜를 나눠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